많이 녹색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변을 보면 앙상한 나뭇가지와 푸르름은 전혀 없이 그냥 뭔가 기분이 좀 그래요. 왜 그 생기 넘치고 푸릇푸릇한 꽃내음을 느끼고 싶다고요? 그런 곳 어디 없나요? 우리가 바란 겨울 세상은 별풀이만 알아줄 거예요. 믿어요. 겨울을 향긋하게 보내고 싶으시다고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먼저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도 꽃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와, 꽃이다! 우와! 하우스 안에 활짝 피어있는 꽃들, 이 추위에도 그 고운 색을 띠고 있었는데요. 꽃향기만 남기고 왔단다. 아! 꽃이 있다니, 우와. 근데 무슨 꽃이지? 국화꽃의 일종인데요. 국화꽃 중에서 가장 향이 달콤하고 또 맛도 있고 향기로운 동국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금국이라고 하기도 하죠. 꽃차 만들어서 먹는 꽃이에요. 가을에서 겨울 초입까지 만날 수 있는 국화. 예부터 식용으로 사용된 국화는 꽃잎을 따서 덮거나 말려 차로 많이 마셔왔는데요. 진짜 신기한 게 이 국화가요. 그냥 피어 있을 때 이게 코를 갖다 댔을 때는 아무런 냄새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탁 따는 순간에 향이 그거니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번지는 게 우와. 아, 야, 기분 좋게 만든 냄새인데. 향긋한 국화 향기 덕분에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따면서 좋은 향기 맡으며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쁘기까지 한데 향기까지. 향기까지 더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꽃밭에서 바로 딴 국화잎은 감초물에 한 번 쪄내는데요. 이렇게 하면 꽃잎의 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감초물에 찐 꽃잎은 오랜 시간 말리고 볶는 과정을 거쳐 꽃차로 만들어집니다. 완성되기까지 한 3박 4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 국화꽃은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 이 차를 만드는데 잘못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 그 어떤 과정을 하나 빼뜨리면 이 오히려 국화꽃차 잘못 먹으면 머리가 더 아파요. 어지럼증과 두통 해소에 좋다고 알려진 국화차. 그 효능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찻잎을 덮는 과정부터 세심한 정성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긴 과정을 거쳐 완성된 국화차. 안 마셔볼 수 없죠? 입에 넣는 순간 온몸에 국화 향기가 퍼집니다. 너무 좋아요. 처음엔 약간 쓴듯 했으나 마지막에 많이 덮어서 그런지 단맛이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정감이 든다고나 할까요? 이 겨울에 꽃향기를 맞출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근데 이 국화꽃도 좋지만 저희가 그 사계절 동안 나오는 꽃 중에 그 일곱 가지 무지개색을 정말 아주 완전히 아름답게 낼 수 있는 꽃차가 또 있어요. 찻잔에서 사계절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대표님, 함께 지켜볼까요? 빨주노초 파남복, 저마다의 색을 띠는 꽃차들, 향도 맛도 개성 넘치는 무지갯빛 꽃차가 완성됐습니다. 빨간색은 비트차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은 금계고 꽃차라고, 지금 이 노란색의 꽃차는 우리가 눈에 좋은 그 마리골드 꽃차 많이들 아실 거예요. 꽃차 중에 유일하게 초록색을 내는 꽃이에요. 펜지 꽃이랍니다. 파랑색은 버터플라이피라는 꽃으로 만든
블루고요. 또 옆에 있는 그 남색 네, 도라지 꽃으로 만든 꽃차고요. 보랏빛을 띠는 저 차는 비단얀 꽃무라고 스톡이라고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색소를 넣은 게 아니라 네. 자연 그대로의 색이라는 거죠? 네네.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꽃을 꽃차를 만들어서 우리면 이렇게 자연에서 나온 색이에요. 신비할 정도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약간 고소하면서 달큰한 맛이 나요. 쓴 맛이 쑥 나다가 마지막에 달짝지근한 맛이 나거든요. 기교를 부리지 않는 꽃 그대로의 맛이에요. 색도 푸르러서 그런지요. 되게 상큼한 맛이 나네요. 오, 고소하다. 겨울을 향긋하게 즐기는 방법. 사계절의 향기를 담은 꽃차 즐겨보기. 더 차분하게 먹으러 갈까요? 더 차분하게요? 아니 저는 이 꽃차 한 잔으로 심신이 안정됐는데 어떻게 더 차분하게 된다고요? 말도 안 돼.